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인 음식. 하지만 이젠 단순히 먹는 걸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됐다.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 42년간 요리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느끼며 요리라는 종합예술 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 조리 명장의 맛있는 오감 인생을 만난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씨 푸드 뷔페 레스토랑. 이곳은 특별한 테마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 테마는 바로 명장이 만든 요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조리 명장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레스토랑인 것.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내부. 요리에 여념이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조리 명장 이상정이다. 네, 시골에서 사실은 뭐 할 게 없잖아요. 농사일밖에. 근데 제가 지금 보면 몸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농사일은 못하겠고,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호텔의 유명한 일식 요리사였었기 때문에 부모님 덕분으로 이 요리를 배우긴 했죠. 충북 보은 출신인 이상정 명장. 학업을 채 다 마치지 못하고 상경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양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로 주방에 처음 발을 디딘 그는 그렇게 요리와 인연을 맺었다. 물론 이 밑에서 일할 때는 상당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상사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요리를 배우는 거죠. 42년간 쌓아온 경력은 그를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레스토랑 경영에 있어서도 최고의 노하우를 지닌 권위자로 만들었다. 그 덕에 신생 레스토랑들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 후배들의 그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또 지도, 감독하고 또 이 새로운 요리가 개발될 때마다 그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후배와 함께 있는 이상정 명장. 식사를 많이 넣으면 많이 졸여야 되죠. 그래서 조금 이건 얇으니까 조금의 크랩밋을 원한다.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전수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그는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야 깨끗하죠. 이거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맛있게 생겼죠. 네, 맛있게 생겼어요. 네. 물론 요리를 하면서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중학교 때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끈기를 가지고 마라톤이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그래서 저도 그 끈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레몬 주스 가지고 마리네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절대 많이 익히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리를 준비하는 내내 이상정 명장은 요리사들에게 조언을 하기에 바쁘다. 소금과 이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첨가한 다음에 한 하루 정도 마리네를 해놨다가 색이 어느 정도 난 다음에 뒤집어야